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재기발랄한 개그계의 우파 사령관 이렇게도 되죠? 아우, 영광입니다. 우파 김제동 사령관. 때려잡는 네. 4시 10분에 김영민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민 때려잡는 거 아니야? 요즘엔 뭐 주호민 때려잡고 요즘에 이런 이상한 정말 놈들. 주호민 씨 문제가 심각한데 그분을 제가 예전부터 유심히 봤습니다. 대가리 빡빡 깎은 놈 말이지, 그거. 뭐 제가 뭐 남의 대가리를 함부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분의 가족이 전반적으로 아주 강성한 활동을 해왔거든요. 야, 제가 가족이? 뭐 남의 가족 이야기하는 건 얘기해 조금 봐. 아, 그건 모르는 조심스럽지만 사람들은 어떤 그 가족이야, 가족. 스포츠를 하다 보면 트리플 크라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트리플. 올라운드 플레이어 플레이어. 이런 말이 있는데 가족이 그렇구나. 주호민 씨 부친께서 물론 뭐 아내분도 종북 만화를 그리지만 부친께서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일단 통진당 해산 반대에 또 명단에 계시더라고요. 통진당 해산을 해산을 반대하는 거. 반대하는. 그러니까 통진당을 적극 저 팬이네, 통진당을. 그리고 일단 사드 반대에도 또 명단이 이야, 있습니다. 아버지가 네. 그리고 또 평택 미군 기지 확장 문제에 관해서도 또 이렇게 반대. 네. 아, 일단 그것만으로 트리플 크라운인데 트리플 크라운이다, 아버지가. 일단 또 결정적으로 이석기 석방 요구에 또 명단이 있어요. 이석기 석방 문화. 네. 다 껴있죠. 그 아버지가. 네. 근데 이제 또 아내분이 주호민 부인? 네. 부인은. 예전에 그 빨간 약이라는 만화를 빨간냐? 그네 야한 거 아니야? 아, 우리 때는 그 빨간 책이라고 있거든. 빨간 책 말고 이제 빨간 약. 빨간 이거 약이라는 시뻘건 공산주의. 이거 네 말고. 공산주의. 아마 혹시 지금 이렇게 검색이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예. 한 수자의 빨간 맛이라고 치면 한 나오거든요. 수자의 근데 그게 빨간. 이제 난파 간첩이라든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인터뷰하고 나서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허무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들이 와,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사이비 종교처럼 주체 사상을 신봉할 수 있지? 그래야 되는데 빨간 약 파문 이분들이 나오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인터뷰를 해서 오히려 만나보니까 정말 옆집 할머니 같은 친근한 분이었고 오히려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이런 무장 해제시키는 네, 거네. 그런 소회를 전한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뭐, 아, 부인이 한수자구나. 주호민 네. 부인이. 야, 이거 봐라, 이거. 제가 놀라지 마세요.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수 있어요. 에? 이런 인터뷰를 담은 거죠. 그리고 그거 아우, 윗집. 윗집은 북한을 말합니다. 윗집에서는 지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상교육을 12년으로 늘렸다라고. 여기는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힘든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북한을 좋게 칭송하는 말하는 거. 거네, 이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게이 책의 전제거든요. 그리고 핵도 그래. 외세에서 얼마나 견제를 해. 자기들은 이미 몇천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압박 속에서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참 대단하지? 연방제 통일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인터뷰를. 근데 그런 책을 만든, 책에 참여한 작가의 남편은 대한민국 문화의 주류로 살았던 거죠. 그렇지. 예능도 나오고. 뭐저 유재석이 그 프로에도 나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또 부친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화계가 얼마나 장악됐는지 알수 있는 거죠. 이게 빨갱이들이 장악됐어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런 분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개인의 실수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개인의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로 자폭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극단적인 좌파 행동을 해도 응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저만 응징당하고. 그러게. 나는 빨갱이들하고 20만 싸워. 원짜리 행사하는 것도 막 민원 넣고. 네. 그 판에서 참 용케 잘 버텼다. 네. 우파로. 아, 정말. 살아남은 사람이 없잖아. 다 그냥 김영민이처럼 다 작살이 난거 아니야, 거기서. 저는 그래도 작살이, 공공부문에 작살이 났지만, 유튜브로는 유튜브. 지지자분들이 많이 아유, 응원해주셔가지고, 그럼 4시 10분 네. 주고.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우파. 또, 이봉규 TV만 나오면, 이봉규 TV 시청자분들이, 괜찮으시더라고요. 왜? 정말 그
사회에서 구독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봉규 TV를 나왔다가 제 채널로 돌아가서 방송을 하면 네. 그렇게 또 자율 구독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 저 여러분들 아, 이번에도 또 제가 많이 진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회를 주신다면 고기를 한번 제가 고기는 내가 쏠게. 아, 감사합니다. 공깃밥이라도 제가 4시 10분 많이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야, 이 주호민 가족이 네. 네, 대단하구나. 이 주호민 야. 제가 아까 그 몇 가지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아, 좀 더 소개해 줘요. 그 주호민 씨가 예전에 제정신 주호민 모르는 사람 위해서 사진 네. 하나 올려주세요. 저 제정신 박혔으면은 문재인 뽑아야죠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최순실 사태 때도 파괴왕이라는 캐릭터로 자기가 이제 막 어디 일하면은 다 없어지는데 청와대 방문했더니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최순실 사태 때도 그 사태를 조롱하는 밈으로 활용됐던 인물이고 네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지목하면 다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면서 그러면 누구 지지하겠냐 그랬더니 홍준표 조원진을 지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노골적으로 좌파 성향을 드러냈었고 그리고 우파 분열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친 주재환 씨도 전 민족미술인협회 전 대표거든요. 근데 그 민족 들어가는 단체랑 네, 전국 들어가는 단체 중에 좀 그런 거 많거든요. 네, 민족 들어가는 거 많아. 네, 그러니까 민중 미술 1세대라고 아유, 얘기하는데 민중, 민중 들어가면 민중의 네. 민족 아 끝나죠. 네, 끝났습니다. 민중 그래서 들어가면 끝났어요. 아까 그 평택 그 미군 기지 확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평화 선언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인의 민노당 지지 선언, 네 그리고 또 사드 배치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그리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석방 요구 아하. 그리고 또 최근에 건설노조 탄압 중단 기자회견문까지도 아. 직접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 주호민인지 뭔지 이 웹툰 작가로 유명해요? 엄청 유명하죠. 거의 건물을 올릴 정도니까 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봐도 됩니다. 웹툰 작가 영화 신의 한수의 원작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런데 얘가 그렇게 좌파인데 빨갱인데 이렇게 그 요번에 논란된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제 논란이 그 됐어? 자녀가 네, 아들 예, 장애가 있어서 이제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교사가 조금 자녀를 대하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로 특수교사를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그, 했어요. 네, 얘가. 그래서 이제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그 나머지 학생들은 선생님을 잃게 되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막 탄원을 넣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커진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선생을 처벌하기 위해서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보내서 그걸 듣고 이제 그 말 한마디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 이게 학대다 해가지고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가정에 어떻게 보면 분풀이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학급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잃게 돼서 좀 민심이 흉흉해진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아이 가방에 네. 야 녹음기를 넣어서 야 그거 참 거시기보다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다행이지 사실 네. 우리가 사담의 수위는 굉장하잖아요. 네. 만약에 형님이나 제 가방에 뭐 술 먹는데 누가 몰래 저희는 내일 은퇴해야 됩니다. 저희는 내일 은퇴해서 네 은퇴만 하는 게 아니라 형무소 갈 수도 예, 있어. 예, 나중에 형님 우리 필리핀 가서 사는 거 어때요? 필리핀에서 방송해야 돼. 네. 네. 왜냐면 고구마 딱 잘라가지고 우리 뭐 사담에 나누는 대화의 수위는 네 녹음기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야, 네. 이렇게 해서. 아, 주호민이. 근데 이게 참 연결고리가 다 소름끼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주호민과 주호민 아내분이 같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무슨 캠페인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그리기도 하고 근데 그 아내분은 그 빨간약이라는 종북서적에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종북서적을 만든 출판사가 보리출판사라는 출판사인데 근데 그 출판사를 누가 밀어주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연달아 추천을 하는 책이 그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아하. 그 반중 정서를 완화시키는 짱깨주의의 탄생 이런 책들 연달아서 추천하는 게 또 그 출판사예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그 출판사를 밀면 그 출판사는 또 종북 작품들과 그 작가들을 또 밀고 또 그 작가들은 또 유명 작가들과 연대해서 활동을 다 연결돼 있죠. 이야,
이 빨갱이들. 그리고 또 그 출판사의 대표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자급자족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자본주의 논리에 반하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진지전을 아주 카르텔이죠. 무서운 카르텔로 진지전을 쫙 곳곳에 이 어린애에서부터 네. 쫙 그때서부터 심어놓은 출판부터 거예요. 문화부터 차근차근 한 30년 정도를 작업을 한 거죠. 그 우리 저 김영민 씨 개그맨으로 이제 뭐 공중파에서 활동하면서부터 네. 이 좌파들의 말하자면 이 영향에 있는 문화계, 방송계 그걸 이제 피부로 느꼈잖아요. 저는 우파 소리 나면 매장 당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저는 그 기미를 계속 느끼다가 제가 한번 부딪혀 보자. 이 카르텔이 깨지나 내가 깨지나 보자 하고 나왔는데 일단 제가 깨졌어요. 아 좀 추스리고 아 좀 추스린 다음에 다시 예,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깨지지 않을까. 아니 이 네. 테레비 쪽 그 뭐 조금만 아니라 영화계는 더 심하대. 그다음에 이 공연 문화 이런 데 좌파가 연극 네. 뭐 고은 뭐 이든지 뭐 그 연극계 대부분 중에 성추행했던 사람 누구지? 아, 이윤택인가 네네. 뭔가 그 문재인의 친구. 이쪽이 다 장악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4시 10분이 굉장히 귀한 존재가 네. 그 개그맨 출신으로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게 독보적이야 없지? 네. 저도 아니 연예인, 배우, 가수 통틀어서 뭐 없죠? 없죠. 저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이런 비슷한 채널을 하는 예술가들이 없으니까 쉴 수가 없어요. 저쪽은 드글드글하지. 뭐 강성범이다, 김제동이다, 뭐 이것들 아주 드글드글. 그 밑에 뭐 최욱 이런 분들은 최욱이. 대중들이 모르는데도 스케줄은 유재석급이에요. 아 유재석급. 틀면 나오죠. 틀면 나오지.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고 안 뜨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네. 최욱이. 그래서. 저희가 공연시장에 네. 이 공연시장이 좌파로 완전히 장악돼 있는데 그 1%라도 뚫으려고 그 위대한 시장을 진입하기 네. 위해 이봉규와 김명민이 나섰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거의 신구의 조화. 신구의 조화. 네. 누가 신이야? 제가 공연의 신입니다. 공연의 신이고 내가 꼰대냐? 나야 신구에 좋아하라 그래 신구 예 저 꼰대도 나섰습니다. 네, 네 같이 네. 이봉규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네. 이미 인터파크에 오픈이 됐어요. 아 오픈됐어요? 네. 난 저 방송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제가 방금 많이 당황스러운 게 이 네. 자리에서 공개하기로 했는데 새 자리를 누가 샀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 나 진짜 이분 궁금하네. 아니 제가 방송 보신 분 아니지만. 네. 제가 방송에 노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300석을 오픈하고 야, 친구한테도 얘기 안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지금 3석이 나갔어. 야, 이분들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마 인터파크에 뭐 다른 거 네. 검색하다가 이게 이봉규 토크 콘서트 뚝 나오니까 아마 네. 고맙게 사주신 것 같은데 예, 2023년 9월 23일 네. 이거 좀 크게 해주세요. 흰물결 아트센터 서초역이에요. 네. 9월 23일 이게 토요일입니다.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5시 5시 네네 합니다. 아 예매 가능 시간이 아 이거 우리 오후 3시 네, 제 오후 공연이 몇 시인지도 모르잖아 내가 3시에 하는데 5시라고 아 3시 저거는 이제 그 예매가 아. 그 전날 5시까지 이제 야, 인터파크 네네 네. 아, 인터파크에 혹시 저 예매하실 줄 모르는 근데 거는 근데 뭐 공연 전날 되면은 뭐 매진된다고 봐야죠. 공연 전날은 네. 매진된다고 보고. 이봉규인데 300석 안 나갑니까? 이봉규인데 아, 지금부터 빨리 좀 초조해지신 것 같은데 초조한다. 왜냐면 이게 이 공연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300석 매진 못 시키면은 이거 공연 여기서 끝이야. 네, 이외 못 합니다. 이번 한 번 하고 끝인데 왜 스테디하게 네. 몇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저 예매해 주시고요. 김제동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공연이 몇 막 10회 20회 거듭되니까 그때 이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얼굴 비추면서 네. 눈덩이처럼 굴러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여기 연예인들 이제 옵니다. 근데 이제 출연진 깜짝 소개 이제 나중에. 근데 하고요. 뭔가 표정이 자신이 없으셔가지고. 아니. 지금 5명만 이야기해 보세요. 5명 이름 딱 들으면 알만한 사람 5명.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 네네. 아유, 내가 아는 연예인 많지. 지금 입술이 좀 떨리신 거. 김은국이도 나오고 친구. 오면 대박이죠. 김은국이, 이동준이. 오! 뭐, 진미령이, 서른도. 서른도. 운도 자식이네. 전화해봐, 운도. 어?
뭐 우리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야, 만약에 동생으로 하면은 뭐 김성경이 어? 그다음에 저 뭐야 저 가수 김현철이 어들 다 동생들이고 그다음에 부활의 김태원이 다 동생들이고 다 에? 아 지금 생각 안 나서 그렇지 의리맨 누구야 거지 김보성 보성이 뭐 다 만약에 이분들 중에 반절만 에? 객석에 앉아 계셔도 이거 금방 매진됩니다. 야 그다음에 저 우리 저 정치계 그 평론계 우리 고정 출연자들 뭐 서정욱이다 뭐 에? 쭉쭉쭉쭉 강신업 변호사 뭐 쭉쭉쭉쭉 에? 야 그러면 두 줄 정도를 뭐 내빈 두 줄 정도를 아, 다 유명한 사람으로 쫙 여러분들 오시면요 그 셀럽들 얼굴들 다 보시고 사진 찍고 악수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엄청 오지 홍수환 선수 와서 노래 그 형 노래 잘해. 야 그러면 홍수환 선수 노래 하나 하시라고 그러면 노래 하시지. 입담도 좋으세요. 예전에 라디오 DJ를 길게 하셨잖아요. 아 이거 좋아. 그리고 방송에서는 점잖게 얘기하는데 네. 공연장에는 들어다 놨다 해. 공연장은 우리 다 같이 형. 촬영 없습니다 하고 욕해도 됩니다. 욕해도 되죠. 네. 거기에 김영민이가 이제 사회 보고 이제 또 뭐 춤도 추고 이제 이럴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또 반주도 하고. 반주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김영민 네. 팀이 있습니다. 또 제주꾼들 그날 오시면 이제 네. 깜짝 놀래 하여튼. 아마 드디어 문화가 시작되는구나. 제동이 애들은 그냥 바로 죽이는 거지. 아, 이 공연을 보면요. 김제동 콘서트 같은 거 못 봅니다. 못 보지. 이제 재미없어도 못 봐. 아, 죽여줍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특별히 그 트로트 메들리 순서도 있어가지고 아, 트로트. 예, 백댄서까지. 백댄서. 예, 그냥 가수만 오는 게 아니라. 네. 정치 토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치 토크는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김영민과 함께 그 다양한 그 이제 음악 춤 이런 게 다 있으니까요. 또 김영민의 개그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 토크는 좀 더 세게 방송보다 네. 세게 방송하고는 네. 좀 다릅니다. 재밌으실 겁니다. 아, 네. 예매해 아니, 주십시오. 예매해 주십시오. 9월 23일 네. 3시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고 인터파크에 예매해 주세요. 인터파크. 예. 개그맨 김영민 씨였습니다. 4시 10분도 여러분들 많이 가서 구독도 해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